안녕하십니까? 꿀항아리 농장 이영진입니다. 농사 짓는데 필수품인 이 분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세라믹 분무기를 쓴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전에 쓰던 분무기는 구리수도 간간이 쳐야 되고 고장률도 심해서 이 세라믹 분무기로 갈고부터는 이건 저 무구리스라 구리수를 치지 않습니다. 아주 고장도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 세라믹 분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세라믹 분무기를 사용한 지는 한 6,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사용해 본 결과 모든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는데, 사용하는 데에 대한 주의할 점과 사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저 세라믹 분무기는 구리수를 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구리수 주입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깨끗하고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본체에 저 기아 박스에 이제 오일을 주기적으로 넣어주게 돼 있죠. 제가 처음에 1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저 뚜껑을 열고 오일을 점검해 보니까 새 오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끈기나 뭐 색깔이나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년을 사용하고서 다시 열어본 결과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년을 주기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쓰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교환을 해주고 있고, 분무기를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 갓바를 뺑 돌려 칩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 앞바퀴에서 주행할 때 튀기는 흙이 바로 분무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걸 막아주고, 또한 뒷바퀴에서 후진을 할때 튀기는 흙이 여길 치고 일부는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 분무기가 상하겠죠. 이제 그것을 저 방지하기 위해서 갓바를 뺑 돌려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두 손을 뽑아서 이제 뭐 사용하고 뭐 약통을 줍는 호수로 올라가고 뭐흡 입구, 배 입구, 뭐 압력계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요 분무기에 사용하는 물을 저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용하는 약통은 100말통이고요. 100말을 푸면은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100마를 푸고서 이렇게 보면은 모래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딸려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래가 섞여서 딸려서 올려오게 되면은 그 모래가 이제 분무기를 다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무기가 많이 상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겠죠. 저의 물은 모래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물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하수만 사용하지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요 분무기에 대해서 분무기에 잔물을 빼게 되는데, 요 나사를 네 개를 풀고서 요 안에 있는 잔물을 뺍니다. 그리고 또 위에도 요 나사 네 개를 풀어서 요걸 드러내고서 요 안에 있는 저 잔물을 빼고요. 요거를 소홀히 하면은 그 동절기에 요안 가운데 요 뭉치가 저 얼어서 터집니다. 그러면 저 경비도 꽤 나겠죠. 그래서 요것은 항상 주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잘 관수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사용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의 하나의 소견입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꾸랑아리 농장 이영진이었습니다.